아니 뭐라고? 아직까지 치매보험 가입하고 유지한 사람 있다고? 빨리 제가 급여로 갈아타세요. 갈아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오랜만에 제가 급여를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10년 전부터 우리가 치매보험 정말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거수보험료가 걷어들인 보험료가 5조 5천억 원. 하지만 보험금이 정작 나간 보험금은요, 500억. 단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 진단을 받아야 치매 진단금이 나가는데요. 물론 치매 진단금 외에 치매로 인해서 매월 생활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있는 치매보험은요, 거의 다 중증, CDR 3점, 정말로 심하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치매 진단금을 받는, 정말 매우 어렵게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경증, CDR 1점, 약한 치매 걸리 확률, 요즘에 보험금이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구성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경증, CDR 1점, 거의 보상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거의 적은 금액으로 구성이 되시고요. 그 다음 CDR 2점이죠. 중등도 2점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데,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아무래도 중증도, 중증까지 가기에는 10몇 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증치매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증도 아니면 중증 3점까지 갈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정작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저 보험왕이 예전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제 영상 보시고 제가 급여 보험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다는 거죠. 자, 치매는 치매로 인해서 진단금이나 혹은 생활자금만 나오지만 치매 포함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매도 포함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생활자금을 받는 구조로 제가 급여를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잖아요. 11%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65세 전과 65세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65세 전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환,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 파킨스,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하지만 65세 전에 노인성 질환 진단을 안 받으면요, 21가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65세에 넘으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남녀노소 누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절이나 혹은 허리 디스크, 척추, 뼈마디, 그거 외에도 암에 걸려서 몸이 불편한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65개에 대해서 욕구, 식욕, 여러 가지 생활, 여러 가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데요. 45점 미만 같은 경우는 5등급도 못 받아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제가 급여 생활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5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 45점 이상이 4등급으로 인해서 뼈마디, 특히 요즘에 관절이나 디스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45점 이상 받으면 일단은 4등급으로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85%의 지원금을 해주고요.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한다는 거죠. 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고 아무래도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우리가 24만원 정도까지는 국가에서 85%를 지원해주고 24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일단은 6가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이렇게까지 6가지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85%, 15%는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는데요. 일단은 매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일단은 제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 영수증과 제가 서비스 받았던 증명서를 가입했던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요. 일단은 장기요양 생활자금을 내가 가입한 만큼 제가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에 한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60세 전에는 생활자금 1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60세 넘으신 분들은 각 보험사마다 틀리지만 7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아무래도 제가 서비스, 제가 급여보험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급여 그리고 시설급여 이게 두 개로 같이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슬제 집가 제가 급여만 가입을 하셔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이 제가 급여 제가 서비스에 아쉬움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자, 각 보험사마다 틀립니다. A라는 회사는 장기요양 등급 받고 10년만 보장이 되는 회사가 있고 물론 보험료는 저렴해요. 하지만 B라는 회사는 장기요양 등급 받고 일단은 90세,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새만기. 하지만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죠. C라는 회사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납입 면제가 안 되는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납입 면제가 되고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거.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분이 제가 서비스에 제가 급여에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평균 수명이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8살에서 10살 정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거. 물론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는 남성이 더 비싸지만 제가 급여 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이 좀 더 비싸다는 거. 좀 더가 아니고 많이 비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의할 점은 가입지에 머리, 뭐 뇌졸중, 뇌혈관 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머리 쪽만 고지하고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반면에 장기보험, 건강보험처럼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그리고 입원, 수술 이렇게 고지하고 가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세에서 60세 분들이 특히 제가 급여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한 것처럼 고지사항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한화생명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50세 60세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뭐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입원이나 수술한 부분들이 우리가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로 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체로 가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유병자 간편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차라리 일단은 고지사항이 없는 경우는 한화생명으로 저렴하게 하지만 고지사항이 있는 분들은 머리 쪽만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한 흥국생명이나 DB생명 혹은 요즘에 좀 보험료가 올라갔지만 사망 시에 책임준비금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라이나 생명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손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아무래도 손해율이 많아지면 라이나 생명처럼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되지만 앞으로 중복 가입을 막아놓지 않을까 혹은 치아보험처럼 어느 정도 상향선을 이제 놓고 그 전까지는 뭐 두 구자, 세 구자까지는 가입이 되지만 그 이상은 가입이 안 되는 구조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 일단은 주저주저리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치매보험 가입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원금, 납입한 보험료가 아까워서 유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왜 가입하죠? 일단은 써먹으려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보험금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입하고 뭐 1년 면책도 있고 그리고 부보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고지사항도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고지사항을 우리가 조사가 날 때 고지반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치매보험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다시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급여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 보험왕이 오늘 짧고 굵게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이 한 주평은요. 치매보험, 앞으로 대세는 재가급여밖에 없다. 노후보장은요.